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차 얼마나 많은 게 쓰려는가 보여줘. 와 완전 길어. 얘네 키가 더 장난이 아니야. 지금 꺼내는 거 보세요. 와 진짜 길다.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기현님 뭐 하십니까 지금? 아 저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본이랑 숙자로 왔어요. 어? 차가 대나무 숲으로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총 6개인데 지금 저기 키아님이 계실 거예요 아마. 숲에 숲 속에 계셔요. 아, 안녕하세요. 와우. 좋네요. 느낌 있나요? 아 이거 운전 가능하고 조금. 아 조명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뭐 깜빡이가 느낌이 살아요. 뭔지 알죠? 이게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코알라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어? 차에 와. 얼마나 많은 게 실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 차 안에 이게 다 들어간 겁니까? 와. 우와 이거 진짜 키가 장난 아닌데 이거 화면에 잘 안 잡히는데? 근데 지금 차가 난리도 아닌데 이거. 마리아는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와 완전 길어. 다 들어간 게 신기한데? 우와 진짜 길다. 대박. 얘는 키가 더 장난이 아니야. 지금 꺼내는 거 보세요. 와 신에 다 안 잡혀. 당기지가 않아 너무 커서. 여기 사철도 있습니다. 사철 이게 되게 작아 보이네요. 네 아까 사온 사철 나무를 여기 틈틈이 보이는 데를 지금 먼저 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꽃도 피었습니다. 약간 빈 공간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기현이 여기를 카페로 꾸민다고요? 네 지금 여기 되게 약간 센터 같죠? 지저분하거든요. 여기를 저희가 약간 숲속 정원처럼 꾸며보려고 일단 여기 있는 건 전부 제거할 겁니다. 다 버릴 거 버리고 과감하게 다 버릴 거예요 진짜. 일단 깨끗하게 한번 치워보시죠. 네네네네. 엄청 깔끔해졌어요. 거의 뭐 그냥 와우. 갔다가 이렇게 아시죠? 손님 급하게 올 때 급하게 밀어넣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여기 아직도 그럼 이게 카니발에서 나왔던 대나무입니다. 저보다 훨씬 커요. 장난이 크죠? 영양분 한정되어 있으니까 위에를 좀 자릅시다. 과연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디를 자르야 돼요? 한 그 정도쯤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밑에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잘랐어요? 진짜 대나무 구멍이 뚫려있어. 구멍이 뚫려있는데? 우와 아주 깨끗한 흙이 들어갑니다. 본주고 산 흙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다르네 확실히. 여기에 좀 나무가 키가 큰 대나무를 넣읍시다. 일단 넣어봅시다. 와우. 여기도 먼저 깔고요. 네. 조명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조명도 달아야죠. 다 하고 조명도 납시다. 이거 장난 아닌데? 원래 대나무가 대나무 뿌리예요 이게. 대나무 뿌리가 있는 곳엔 지진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깊게 내려서 지금 모양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흙을 붓습니다. 예. 진짜 대나무 숲인데 아까 전이랑 느낌이 달라요 지금. 나중에 풍성하게 자라는 거죠. 흙에 뿌리를 내리면. 우와 진짜 옆에 창이 지금 거의 가려지거든요. 푸르러지면 진짜 다 가려지겠는데요. 너무 예뻐요 지금. 기현님 만족합니까? 흙이랑 여기도 너무 지저분하고 지금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부족해. 저의 약간 야외 테라스 입구가 아니야. 좀 더 사야 돼요. 네 여러분 원래 이거 두 개만 심었었잖아요. 근데 너무 부족해서 하나, 둘, 세 개 더 샀습니다. 와 지금 시골에서 대나무를 더 공수해 와서 지금 심었는데 와 진짜 완전 아지트인데요? 저희가 산 거는 요런 상태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지금 들고 오는 사이에 입이 보면 말랐어요. 빨리 물을 엄청 줘야 돼요. 빨리 살려줘야 돼요. 여기가 진짜 집 안에서 봤을 때 진짜 너무 예뻐요. 느낌 진짜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가구만 사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피아님 네? 지금 카페 꾸밀 거 사고 있습니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마켓비에서 이쁘네. 제가 평상이 예쁜 게 별로 없었는데 이런 상태에 돼 있는 거를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누울 수 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이걸 두 개 두는 거예요. 어때요? 사이즈는 맞춰봤어요? 맞아요 맞겠죠. 맞을 거야. 조명도 특이한 거 있는데 이게 대나무 쪽에다가 요거 초록색깔 느낌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태양광으로 받는 거래요. 아 그러면 오면 한번 직접 이제 배치해 봅시다. 네, 끼안이 왔습니까? 마켓비 제품입니다. 요거를 두 개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어이구, 평상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평상처럼. 이거 상당히 큰데요? 안에 어떻게 생겼지? 저기서 이제 삼겹살도 꺼먹는 겁니까? 아, 요 위에서 삼겹살. 어, 색깔 예뻐. 색깔 예쁜데요? 오. 여기에 나중에 차도 올려놓을 수 있거든요. 책상 같은 게 있어요. 이따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봐. 또 국민 또 이거 한다고 바쁘네.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와, 나중에 크면 진짜 잘하겠다. 뒤에? 여기 무슨 자동차 도로 됐어요, 지금. 삐삐빠빠. 지금 마리아님. 완성하셨네요. 좋아 보이네요. 진짜 좋은데? 근데 요 밑에 지금 음료수 받칠 수 있는 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빨리 만드시죠. 좋은데? 따뜻하고. 국민! 하나 완성됐습니다. 한번. 이게 여기 숨은 공간이 있어. 짠! 음료수 올려놓기. 여기 앉아봐. 앙드레국 앉아보세요. 앙드레국. 선배도 까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열 조명이에요. 이게 밤마다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일단 햇빛을 좀 쬐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나무 숲이랑 어울릴 수 있고 초록색으로. 핑크색, 이것도 모양 예쁠 것 같아서. 우와. 이게 나오면 불빛 진짜 특이하거든요. 예뻐요.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밤에 되면. 이제 원래 자리로 한번 이동해봅시다. 바퀴가 있어서 엄청 편해요. 진짜 평상처럼. 근데 이제 갑자기 앉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럼요, 둘이 웬만하면 같이 앉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한 맞아주세요. 자, 편안합니까? 오, 대나무와 함께. 낭만적이네. 대나무 소리가 좋네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약간 커플입니까? 이게 서로 얼굴 이거 발로 하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싸울 때 하는 겁니까? 휴양지 같은데 보면. 아 그러네, 느낌 좋네. 약간 초록초록. 와우. 깔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폭신하게 해서. 좋은데. 좋네. 깨니 뭐 합니까? 아 지금 저기 보세요, 저기. 뭔가 좀 비어 있지 않아요? 이게 마켓비 제품인데 저렴한데 깔끔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우와. 아 봅시다. 오, 딱인데? 꽃과 잘 어울리네요. 끼안이가 어디 갔죠? 이 끼안이 어디 갔죠? 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우와. 오, 이렇게 비치는구나. 장난 아니죠? 우와, 이쁜데? 밤에 봅시다. 와, 밤 됐는데 보세요. 조명이 이래요. 보석 같아요. 우와. 이 모양은 요렇게. 이야, 우와, 너무 예쁘다. 초록색은 은은하게 대나무 밑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야, 분홍색은 엄청 빛이 길어요. 저희 마당 조명을 켜면 우후. 이렇게. 꽃과 이렇게 지금 이제 옆으로 가면. 비밀 카페 태유를 신은 짜잔. 끼아님 카페입니까? 네. 아침이면 요즘 이렇게 차 한잔 하고 그래요. 공차 안 가도 되는 카페. 오, 들어갔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어? 국민 여기 카페 어때요? 좋아요? 좋으면 하이파이브. 구미, 좀 하이파이브. 짜짜. 파이브! 파이브! 예! 구미! 백각이! 부끄러워! 뭐야, 누구 배꼽이야, 이게? 다음은 또 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집구미가 있을지. 집 공개는 계속됩니다. 변화된 집 공개. 구미, 안녕!